되게 잘 어울린다. 우리 이거 커플룩으로 하나 맞출까? 안 돼. 나 엄마가 빨간색 옷 잘 안 어울린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응? 엄마, 나 빨간색 옷 사도 돼? 아, 알겠어. 엄마가 사지 말래. 오빠 마마보이야? 어. 어, 뭐야? 어, 진짜 짜증나. 됐어. 오빠 이럴 거면 우리 헤어져. 뭘 헤어져? Let me out. 야, 나 저기 화요일에 나오는 손오공 이 승 김이 죽은 깬데 너 지금 남자친구가 지금 옷 사는데 지금 엄마한테 허락받는다고 마마보이라고 헤어지자는 거야? 네. 아, 여자분들 이런 상황이면 남자친구가 싫어요? 네. 이게 왜 싫어? 우리가 뭐 나쁜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엄마랑 할 거다? 자, 오늘 엄마랑 오신 분. 엄마랑 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난 엄마랑 왔다. 아, 엄마랑 왔어요. 제가 너 엄마랑 데이트해라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저렇게 싸가지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데이트도 엄마랑 해라. 엄마랑 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잘 들어야 돼. 엄마한테 잘하는 남자가 여자친구한테도 잘합니다. 솔직히 우리 주황색 입으신 이분, 만약에 세상에 마마보이랑 스토커가 있어, 누구 만납니까? 마마보이. 마마보이. 봐봐, 마마보이. 봐, 또 봐봐. 마마보이랑 도박쟁이가 있어. 마마보이 만납니까? 도박쟁이 만납니까? 봐봐, 마마보이 만나는 거야. 그러면 마마보이랑 이상준이 있어. 누구 만납니까? 마마보이. 이상준. 저 만나, 잠깐만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어, 엄마. 어, 관객인데 나랑 사귀고 싶대. 얼굴 이쁘면 사귀라며? 아, 안 사귀어도 돼. 어. 알았어. 그리고요, 이거 엄마를 찾는 거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뭐 깜짝 놀라거나 뭐 뜨거운 걸 만졌어. 그럼 뭐라고 해? 엄마, 엄마 그러잖아. 아무리 방탄소년단 팬이라고 해도 방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엑소 이런 사람 없다니까. 무조건 엄마야. 이건 본능이에요. 맞잖아요. 깜짝 놀라면 엄마 이러잖아요. 맞지? 네. 맞잖아요. 옆에 여자친구가 엄마 뭐야 깜짝이야. 시끄럽다 시끄러. 녹취하는 녹취와주면 내가 듣다가 열받아서 나왔어요. 아니, 여성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남자들이 엄마 말 잘 듣는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네. 여성 여러분들 중에서 내 남자친구 아니면 어떤 아는 남자가 이런 말 했는데 마마보이 같았다 싫은 거 뭐 있어요? 응? 없잖아. 이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남친에게 듣기 싫은 마마보이 같은 말 한번 볼게요. 3위, 우리 엄마는 안 그런데 넌 왜 그래? 아. 비교. 우리 엄마 안 그래. 진짜 안 그래. 놀러 갔는데 우리가 도시락을 싸왔어. 아침 새벽부터 열심히 만들었는데 김밥을 먹더니 야 김밥 왜 이러냐. 우리 엄마는 잘 만드는데 넌 왜 그래? 이러. 내가 엄마야? 난 여자친구잖아. 그잖아. 여자친구인데 엄마. 와 비교 이거 너무 싫어요. 아... 비교하지 마세요. 아 싫구나. 이거 기분 상해요. 아... 자 2위. 우리 엄마가 너 만나지 말래. 엄마가 여자친구 이름이랑 생년월일 좀 줘봐. 아... 궁합을 본 거야. 야! 너 그 여자친구 당장 만나지 마. 너랑 안 맞대. 너 걔 만나면은 너가 아프대. 그럼 그런 얘기 들었으면 그냥 흘려듣고 말면 되는데 여자친구한테 와가지고 야 너 만나면 내가 아프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들어야지. 엄마 말 듣는다고? 들어야지. 이건 들어야지. 그럼 엄마가 만약 반대로 이국주랑 사주를 궁합을 봤는데 잘 맞대. 그럼 나 사귈 거야? 나랑 궁합이 잘 맞대. 그럼 사귈 거냐고. 아니 그렇잖아. 왜 대답을 안 해? 씨. 엄마가 말 같지도 않는 소리에 대꾸하지 말랬어. 진짜, 진짜. 1위 볼까요? 1위? 엄마가 사줬어. 이 양반도 솔직히 말하면 회의하면서 말을 많이 못했던 게 뭐냐면 실제로 엄마한테 되게 잘해요. 어느 날 바지를 예쁜 걸 입고 왔길래 뭐 바지 샀어 했더니 엄마가 사줬대. 정확해. 아, 사이즈를 정확해. 와, 뭐 이것도 엄마가 사줬어요? 아이고, 엄마 거야. 아이씨.
뭐 좋은 거 입고 다니시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우리는 엄마보다 여자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솔직히 아이고. 말해서 여자친구 더 좋아해요. 그죠? 둘이 사귄 지 얼마 되셨어요? 아, 2년 정도 사귀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여자친구를 더 좋아하잖아요. 엄마도 챙기지만은 여자친구 더 좋아하잖아. 여자친구 생일이 언제? 4월 6일. 4월 6일? 아닌가 봐. 아니? 4월 7일? 예스! 아싸! 또 한 명 헤어진다! 엄마 생일은? 엄마 생일은 몰라? 아, 엄마 생일은? 엄마 생일은 9월 1일? 엄마도 옆에 있으면 널 쳤겠지? 아, 왜 쓰레기가 걸렸지? 저런 애 골랐어. 봐봐, 이렇다니까. 여기에도요 굉장히 마마보이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심리 테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재밌을 거예요. 자, 당신의 눈앞에 배가 부른 커다란 뱀이 있어요. 그래요? 이 뱀은 어떤 동물을 통째로 먹었을까요? 자, 먼저 원숭이. 하나씩, 원숭이. 하나씩 선택하면 돼. 둘, 셋, 뭐. 원숭이. 몇 명 없네요. 자, 양. 아니야, 여기 원숭이. 양 꽤 많네. 양이 좀 많네, 양이. 오, 양이 좀 많아요. 양이. 자, 토끼. 토끼? 토끼 더 많다. 토끼? 토끼? 그래, 에이! 뭔 생각하는 거야, 쓰레기 자식아. 야, 토끼 손들었잖아, 맞잖아. 토끼. 토끼 맞다. 오케이. 자, 마지막 개구리. 오, 개구리 꽤 많네. 개구리. 오케이, 좋습니다. 자, 원숭이 가볼게요. 마마보이 얼마나 기질인지 80%. 아, 마마보이 기질이 다분함. 하지만 효자와 마마보이 경계가 모호함. 약간 좀 바뀔 수 있는 정도인 거예요. 80% 많이 없었죠. 양 가볼게요. 양 99%. 옆에 봐봐. 맞네. 여자친구한테 맞잖아. 99% 초마마보이. 타고난 마마보이 성향을 바꿀 수가 없대. 너가 아무리 때려봤자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얘는 남자친구 마마보이 기질이 좀 있어요? 엄마한테 잘해요? 와, 엄마를 엄청 생각하고 나쁜 건 아닌데 좀 과하니까 여자친구가 지금 때리면서 너야 너 한 거예요. 자, 오빠 증명이 된 거구나. 토끼 가볼게요. 토끼 오빠 30%. 아, 간혹 마마보이 성향이 나타나지만 귀여운 응석쟁이 정도. 여자친구한테도 잘하고 뭐 엄마한테도 잘하는 그냥 정도. 부담 없는. 99% 나왔어요. 개구리 볼까요? 개구리. 마이너스 10%. 전혀 마마보이 경향이 전혀 없음. 개구리 누가 있었어? 여기. 아, 저분이 개구리. 아, 박수 치고 있구나. 근데 봐봐요. 마마보이 기질은 없지만 불효자의 가능성이 99%. 자, 얘랑 얘. 이거 보세요. 불효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 더. 간단하게. 추운 겨울 산장에 갇혀 있는 상황이요. 그때 산짐승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 어떤 동물일까요? 뭐 양 있고 멧돼지 있고 소가 있어요. 자, 순한양. 순한양 몇 명 없네요. 한 8명 정도. 멧돼지. 오, 멧돼지 맞네. 자, 뿌리 솟은 성난소. 멧돼지가 더 많구나. 오케이. 오늘 회식은 돼지고기. 이게 뭐야? 뭐? 이게 무슨 심리 테스트야? 아니, 내가 얘네한테 심리 테스트를 하나 해줬으니까 내 심리도 니들 하나 결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심리 테스트야?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엄마한테 잘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한테 잘해서 나쁠 게 없는 거를 어떻게 뭘로 증명해? 이상준의 영수증이 아니라 이상준의 계산서. 예, 이상준의 계산서로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니까 엄마는 이제 나를 키워줬으니까 내 카드를 써. 카드를 줍니다. 엄마가 이제 쓴 카드 내역서입니다. 자, 보시죠. 카드 내역서가 없어. 엄마는 내가 카드를 쓰라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예? 엄마는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우리 엄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이십니까? 난 잠시 눈을 붙인 우리 엄마는요, 우리가 이렇게 카드를 쓰라고 이렇게 줘도 절대 안 써요. 왜냐, 아들이 힘들게 번 거를 알기 때문에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안 삽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내가 집에 혼자 있을까 봐 그 나를 업고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이렇게 하시던 그런 어머니. 어렸을 때 우리 온 가족이 다 밥을 먹는데 엄마는 배부르다고 안 먹고 그럼 우리 맛있게 먹을게. 그래서 다 먹고 가면은 그 남은 반찬으로 이렇게 찬밥에다가 혼자 이렇게 뒤에서 먹었던 게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잠시만요. 그런 어머니가 내가 카드를 줬는데 하나도 안 썼어. 내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 잠시만요. 엄마 카드 좀 그만 써! 자기야, 우리 새로 나온 영화 어벤져스 보러 갈래? 나 그거 봤는데. 언제? 근데 어제 친구들 만난다고 했었잖아.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그랬지 영화 보러 간다고 안 했잖아. 아, 미안.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럼. 근데 밥 먹었는데. 뭐야? 나한테 밥 먹고 온다고 말 안 했잖아. 나 오빠랑 먹으려고 하루 종일 굶었단 말이야. 됐어. 이렇게 말 안 할 거면 우리 헤어져. 뭘 헤어져? 햇살이 밝아서 햇살이 아주 따뜻해서 눈물이 말랐어 생각보다 아주 빨리 죽을 것 같아. 아유 깜빡 졸았네. 아, 나 저기 효리나 민박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있는 박 오 검버섯인데 너 지금 남자친구가 친구 만나러 갔다가 영화 보고 밥 먹고 이런 거 얘기 안 했다고 지금 헤어지자는 거야? 네. 아니 그러면은 뭐 일일이 사사건건 친구 만난다고 했으면 됐지. 뭐 거기서 뭐 하는지까지 다 얘기해 줘야 돼? 아 여성분들 남자친구가 뭐 친구 만나러 갔을 때 일일이 사사건건 자기가 뭐 했는지 얼마나 가나도 다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 다 얘기해 주는 게 좋아? 아 그러면 친구 만나고 있다가 야 나 이제 밥 먹어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얘기해 주면 좋아요? 네. 그럼 밥 나오면은 뭐 나왔는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보내주면 좋아? 네. 화장실 갈 때도 이게 나 화장실 갈래 그러면 그 얘기해 주는 게 좋아? 네. 그럼 화장실에 가서 뭐 나왔는지 찍어서 보내줘? 나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보내주냐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럼 다 일일이 미리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오늘 코너도 우리 다 얘기해 줄게. 이제 저기서 이제 아줌마 이제 덩치 큰 아줌마 이제 나올 거야. 그럼 갑자기 이게 팍 올라가면서 막 춤추고 음악 나오면 아줌마 섹시한 척 괜히 막 이렇게 막 춤추다가 갑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나눠 줄 거야. 밥집 아줌마에서 도시락을. 근데 그 도시락 안에는 밥은 없어. 왜냐면 저 아줌마 다 먹었거든. 2초 지나면은 저기서 누가 또 내 얘기하냐 그러면서 나온다. 봐봐라. 하나, 둘. 누가 또 내 얘기하냐? 망하고 밥집으로 바꾼 밥집 아줌마인데 나 듣다 열받아서 나왔어. 아 왜 얘기를 안 하냐? 어? 영화를 봤으나 봤다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거 되게 예민한 거야. 영화는 데이트잖아. 밥 먹은 거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제일 열받아 그게 정말 지겨워.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 안 해가지고 열받을 때 뭐 있어요? 게임할 때 얘기를 안 해. 하, 열받아 승질나. 야 목소리 야, 마이크 찬 줄 알았다 나는 너가. 와 저 맨 뒤에 있는데? 자 남자가 말 안 해서 짜증날 때 제가 준비를 했어요. 뭐가 있을까요? 투명 인간 취급할 때. 이거 뭘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 핸드폰 할 때. 핸드폰 할 때? 아, 그 앞에 있을 때? 나 지금 째려본데 본인이 좀 그랬나 봐요. 어, 아. 얘요, 얘 후드티. 얘 회색 후드티. 쓰레기 여기.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거 다른 거예요. 뭐냐? 남자친구가, 아우, 나 완배랑 술 한잔 할게, 오늘. 어, 완배 내가 아는 친구니까, 오케이? 보내줬어. 근데 SNS에서 사진이 싹 올라왔는데, 거기에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빠 아니 이 여자 뭐냐고. 다이 완배랑 술 먹는데 잠깐 들렸어. 왜 다이라는 애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 그거 왜 얘기를 안 해?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는다니까 이거. 아줌마도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 나는 안 해. 다 얘기해. 나는 아줌마 혼자 사는데 나 절대 중국집에서 음식 시킬 때 가만 있어. 젓가락 일곱 개 오잖아. 하지마. 어? 하지마. 여섯 명 어디 갔어? 왜 음식 일곱 개 와? 여섯 명 어디 갔냐고? 가만히 있어, 놔두지마. 어? 남자가 말 안 해서 짜증날 때 또 뭐 있어요? 자, 순간 이동할 때. 어, 봐봐, 여자친구야. 너. 어우. 언니, 어떤 거예요, 이거? 어. 어. 그렇지. 맞아. 술 먹으러 간다고 했으면 술을 먹으러 가지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카페가 있어. 그런 거잖아. 어디 갔든 노래방 가 있어. 이런 열 받아, 안 받아? 그 사이에 어디 갔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아 이게 뭐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게 제일 너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그냥 지금 뭐 하려고 했는데 어? 뭐 하려고 했는데 정말 정말 열받는다고. 정말 나 여러분 이거 정말 열받죠?
이 양반도 순간이동한다니까? 내가 순간이동을 해. 근데 아까 리허설하고 지금 여기 있는데 리허설 끝나고 순간이동을 했다가 사라졌다니까? 계속 여기 있었는데 뭔 소리 하는 순간이동 거야? 순간이동 했어 안 했어? 어디로 순간이동을 해? 와 내가? 이거 봐라 진짜 기원전으로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순간이동 했잖아. 나 아니야 이거. 자꾸 이러고 나 진짜 화낸다 진짜. 어? 왜 화내? 나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어? 나 화냈고. 순간이동 해가지고 기원전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정말. 왜 이런 걸로 놀려. 야, 무섭다. 무섭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들이 또 그런 남자들이 많았나 보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여자친구한테 일일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얘기를 해줍니다. 어? 만약에 친구랑 술 먹으러 갔는데 여자친구 자는 것 같다. 그러면은 혼자 깨똥을 다 보내놔. 어? 봐봐. 그래서 내 깨똥 내용을 갖고 왔어. 나는 진짜 여자들이 좋아하는 딱 상이지. 예? 얼굴 말고요. 얼굴은 무슨 상이네. 어? 딱 좋아하세요. 어? 뭐라고 했다. 나 2차 왔어. 그래 해야 돼. 친구 만나러 왔어. 해야 돼. 2차 왔어. 자고 있어도 그냥 혼자 보내는 거야 계속. 오자마자 뭐 하는지 그 안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줘. 해야 돼. 친구들이 왕게임 하지.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 돼.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나 3번. 헐 완배가 5번이래. 어? 이런 것까지 난 얘기해줘. 실시간으로 게임하면서 계속 카톡 보내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해? 3번 5번 뽀뽀하래. 엄마. 그럼 어떡해? 난 또 뭐라고 해? 난 다 얘기해주니까 벌지 마시기 싫으니까 그냥 뽀뽀할게. 어! 뽀뽀하는 거야. 그래, 술이 너무 독하니까 그냥 뽀뽀를 해. 하고 나서 똑같다고 보내요. 뭐라고? 나쁘지 않은데. 그때 여자친구가 자다가 깜짝 놀랐나 봐. 뭐라고? 이러는 거야. 그럼 나 뭐라고 해? 우리 헤어지자. 와! 미쳤다, 진짜. 나 새로운 사랑이 생겼어.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해주니. 그리고 저도요 얼마 전에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너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너무 얘기를 안 해서 이 자리에서 좀 영상 편지를 한번 보내. 남기세요. 남겨. 예, 예. 사귀는 여자친구한테. 예. 아 아니 오빠야. 아 여기 사람들 많은 데서 또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부끄럽네. 아 널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너가 이름 안 알려줬잖아. 야 씨. 사귄다며. 근데 이거 보면은 우리 또 사귀니까 데이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꼭 연락 줬으면 좋겠어. 나는 네 연락처 모르잖아. 씨발, 야 이게 사귀는 거냐? 이름도 모르면서 무슨 사귀는 거야? 번호도 모르면서. 사귀는 거야. 우리 사랑 영원할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요. 어? 뭐 얘기할 거 안 할 거를 굳이 다 해요. 어? 굳이 하는 거야. 내가 뒤졌어. 그래서 여기서 뒤졌어. 여기. 자, 봐봐. 네. 자, 여기도 있어. 자, 포미디빅네 쳤더니 쓴 거야. 236번, 237번. 237. 저기 남자분. 아 거기야? 아 저 둘이? 셰프 코빅 보러 왔다. 편하게 보려고 슬리퍼 싫어하냐? 아 아까 봤어 슬리퍼. 오케이. 아, 이런 거 뭐 얘기하는 거는 나 이해해. 여기까지는 이해해. 이게? 근데 여기다 이상한 거 썼어. 뭐? 셰프 국주 누나 좋아요. 좋아. 이 다음에 이거를 내가 방송이라서 읽어도 될까 모르겠네. 왜? 어? 내가 좀 안 읽고 조금 할게. 셰프 남자 두려움. 기억 치읓끼리 온 거 실화. 뭐냐? 얘기할 게 있다. 기억 치읓이 뭐야? 기억 치읓이 뭐야? 야 기억 치읓 뭐야? 뭐야? 같이? 같이? 같이끼리 온 거 실화? 야 이런 거 같이끼리 와가지고 왜 그런 거야? 또 있어. 누구? 또 있어. 이래 또 있어. 번호를 또 안 써가지고 번호 안 써서 누군지 모르는데 일단 읽을게. 셰프 코미디 빅리그. 셰프 나는 동생 전 여친가. 어? 셰프 야호. 누구야 이거? 누구야? 번호를 안 했어. 이런 거. 야 동생하고 누구야? 얘기 된 거야 이거? 동생하고 얘기 된 거야 뭐야? 동생 누구야? 뭐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여자 둘이 온 거야. 아 그 남동생의 야. 여친 헤어지고. 아 그 남동생하고 야. 얘기가 된 거야? 얘기가 안 된 거야? 아니야 잠깐만. 너 왜 그럼 둘이 온 거야 지금 당첨돼서? 그 같이끼리 온 애들 있는데 그 2대1 괜찮겠어? 그때 세르마. 아니 그거 우리가 얘기 안 할게. 뒤에 봐봐 인사해라. 헤어지고 인사해. 소개까지 시켜줘. 야 우리가 그 동생한테 비밀로 할게. 뭐라고? 3분권 2장 있다고? 쓰레기 자식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